지금 저기 계곡사에 다리 두 개가 보이세요? 이게 이 에베레스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고요. 아래에 있는 다리는 오래전에 만들었다가 너무 낡고 위험해서 이제 폐쇄했고, 그 위에 있는 다리를 최근에 이제 만들어가지고, 최근에 봤자 이제 몇년 전이긴 한데, 그때 만들어서 저 위를 지나가게 되고요. 영화 에베레스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그 초입부에 저 다리가 나오게 됩니다.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, 저 다리를 건너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이 계곡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. 이제부터 이 다리, 이 계단을 가파르게 2시간 이상 이제 걸어 오르게 될 거고요. 저 너머로 남채, 오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떠나볼까요?